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무중생 속에 내재한 불성을 일깨우는데요. 목촌 김덕주 명인의 참선 목탁 전시회가 지난해 덕순 총림 수덕사에 이어 올 봄에는 불보종찰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전 사물 예기의 하나인 모거에서 유래된 목탁. 물고기의 아가미를 닮은 두 구멍 사이로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목탁은 너무나 친숙한 벚구입니다. 여기저기 연둣빛 잎사귀가 얼굴을 내민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 명월요에 예술적 경지로 승화한 목탁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불기 2565년 부친 모신 날 봉축 문화 행사 일환으로서 목촌 김득주 그사님의 이런 전시를 본 통도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여급히 끝날 때까지 성황리에 마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나하나 깨리고 그것을 닦고 갈고 조각하고 또 소리까지 이리 낸다는 것은 한 분의 장인의 피와 눈물과 한숨 여러 가지를 섞으면서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생명의 신비 목탁 소리, 태초의 바람 목탁 소리를 주제로 목탁 명인 김덕주 선생의 작품 400여 개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아름다운 무늬 장식에 더해 작품마다 오묘한 불도의 세계를 담은 목탁은 마치 서로 선문답이라도 하듯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승 같은 자태를 뽐냅니다. 모구가 원래 그 거기잖아요. 고기 모양. 이것도 의형목삭 하면서 고기 모양으로 만드는 작품이죠. 그 고기 모양에다가 이제 비늘도 있지만은 연꽃 이래가 조각해가 작품을 밑에는 이제 거북이고 장식용으로 만드는 의형목탁이라고 봐야 되죠. 나무의 속을 어떻게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하나의 목탁을 만드는데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목탁은 제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긴 목탁. 때로는 웅장함으로, 때로는 청아한 소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무생명들의 어리석음을 깨웁니다. 목탁 전시회는 다양한 형태의 목탁을 선보임에 아울러 목탁과 목탁 소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통도사에서 BBS 뉴스 정한열입니다.